영화 신과 함께 인과 연 감독 김용화 이대만 홍콩 북미 호주 등전 세계에서도 뜨거운 흥행을 이어가 고 있다. 신과 함께 인과 연 이 해외 개봉과 동시에 전 국가에서 역대 한국 영화 오프닝 박스오피스 신기록을 달성했다. 아시아 정킷이 진행됐었던 대만에서는 개봉 첫 주 58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할리우드 블록버스 터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위 오프닝 스코어보다 더 높으며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주라기 월드 폴른 킹덤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개봉 첫 주 만에 대만 최대 한국 영화 흥행작으로 등극한 신과 함께 죄와 월 위 최종 수익 1600만 달러 위 3분 위일까? 가이 따라잡은 신과 함께 인과 연 이 전작의 기록을 갱신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콩에서도 개봉 첫 주 330만 달러를 달성하며 역대 한국 영화 최고 오프닝 스코어는 물론 2018년 아시아 영화 1위 오프닝 스코어를 보였다. 모든 수치 USD 기준 신과 함께 인과 연에 대한 해외의 폭발적인 반응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한국 영화 사상 역대의 최대 규모로 진행된 아시아 정키 투어에는 대만, 홍콩, 태국, 필리핀,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7개국 250여 개의 매체가 참석해 신과 함께 인과 연에 대한 뜨거운 기대와 관심을 표현했다. 레드카펫 행사에만 3천여 명이 넘는 인원이 운집했다. 열화와 같은 해외 관객들의 호응은 급 장가로 이어졌다. 한국과 동시 개봉한 북미,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해 지난주에 개봉한 베트남에서도 신과 함께 인과 연은 역대 한국 영화 최고 오프닝 박스오피스를 기록하는 등 연일 호평 세례를 받으며 흥행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다. 신과 함께 인과 연은 금주부터 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싱가폴, 말레, 이시아, 필리핀 등 11개국에서 9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봉하며 해외 열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YTN ST 마르 조현주 기자 JHJDH-YTNPLUS.CO.KR 사진 제공 등 롯데엔터테인먼트.